요즘 고기 가격이 많이 떨어졌구나. 왜지? 왜 떨어짐? 공급은 많은데 지갑 사정이 안 좋으니 수요가 더. 아하. 어차피 구제역 터져서 한우값 다시 오를 듯. 이런 거 보면 진짜 축산업도 할 거 못 돼요, 그죠? 공장에다가 재고를 쌓아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그 생물 키워서 파는 게 좀 많이 힘들겠다. 진짜로. 유추농사만큼 스트레스 받는 거 없다고요. 어떤 의미죠? 님들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 그 고추농사 말하는 거 아니죠? 에헤. 아, 고추 잘 죽어요? 똑같네. 너네도 좀만 하면 죽잖아. 맞아. 지지대도 잘 세워줘야 되고. 어? 너네 막 이쁘다 이쁘다도 해줘야 되고. 옆에 애보다 내 거 가지고 작은 거 같으면 또 기죽고. 너네 엄청 어렵잖아. 오이고추요? 사실 소신발언하면 오이고추 크기만 하고 맛없다 생각함. 아닌데, 난 커서 그럴 일 없는데. 소신발언 하는데 오이고추 크기만 하고 맛없다 생각함. 꽈리고추요? 나름의 맛이 있긴 하죠. 멸치랑 볶으면 맛있음. 멸치랑 꽈리고추가 좀 잘 어울리긴 하죠. 근데 되게 신기하죠? 보통 사람은 멸치가 좀 더 큰 경우가 많던데. 그 매운 오이고추가 외갓집에서 나온 적이 있음. 고추농사를 엄청 잘 지으셨나 보네. 저도 한 입만 맛보. 이록된 바 체지방이 적을수록 성장기 이후 생식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.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, 근데. 뭐 막 완전 뇌피셜 이런 게 아니라. 그렇다 그러더라고. 유기농이 아니라 세척을 하고 드셔야. 그럼요, 당연하죠. 세척도 하고 고무장갑도 끼고 먹어야죠. 맵잖아. 그 손으로 눈이라도 비비면 따가운걸? 안 씻으면 병 걸려요. 아, 아니요. 고추 그 먹는 거 얘기. 약도 잘 먹여야 돼. 아, 약은 좀 저는 자연산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. 농약 안 치고 올가닉하게.